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짠, 앞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은 뭘할 거냐. 제가 오늘 컨텐츠를 하기 전에 장을 보고 왔어요. 장을 보고 왔는데 뭘 샀냐면은 야채를 사왔거든요. 뭐 대파, 고추, 버섯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아니 요즘 야채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한 단에 무슨 5,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러면 차라리 심어서 먹겠다. 딱 여기서 또 직업병 또 발동해가지고 바로 다이소 가서 또 사왔습니다. 바로 다이소 가서 또 이제 화분이랑 흙이랑 이제 씨앗이랑 사왔거든요. 오늘 요거로 직접 심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종을 사야지 어떻게 씨앗을 사냐고. 모종이 뭔데? 키워놓은 거를. 아니지, 직접 씨앗부터 키워야지. 좀 더 내가 또 할머니한테 또 듣고 왔단 말이야. 또 그 우리 할머니 농사 잘 지으시잖아. 할머니의 비법을 또 전수받아 왔어. 야 말하고 또 똥손 똥손. 네가 똥손이? 오늘 이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할 건데 씨앗은 총 세 종류 사왔거든요. 고추랑 청상추 씨앗이랑 그리고 대파 씨앗 사왔습니다. 한번 또 심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거는 화분 3개랑 그리고 흙 3개 그리고 이거 삽. 삽이 왜 필요한데? 삽 이렇게 파가지고 씨앗 심고 하면 되잖아. 이거 별거 없어. 진짜 그냥 흙 넣고 씨앗 넣고 그냥 덮고 물 주면 끝이잖아. 해봐. 오케이. 나는 대파. 저거 있잖아 여기다 꽂아놓고. 아 알아. 뭔지 알아. 나도 그거 알아. 양아치지 그거. 그러니까 나 그거 할래. 아니 물 빠지는 곳에 이렇게 빵꾸가 많이 뚫려 있는데 여기로 흙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물티슈. 물티슈로 깔까? 벌써 욕하는 소리가.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걸 왜 깔아요? 뿌리 다 썩는데. 아, 깔면 안 된대. 이렇게 흙 빠져? 흙 다 빠지잖아. 그니까 빠지는데? 이거 봐 지금 흙 다 빠지잖아. 이거 어떡해. 아 이 정도 빠지면 이렇게 누르면 돼. 물 해갖고. 그러고 싶지 않아. 물 좀 넣어서 다지고. 물을 먼저 넣는 게 맞아?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냅둬. 내 거야. 내가 아니, 알아서 할 거야. 여기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또. 분갈이가 뭔데? 아 모종이 몇천 원이면 산다고? 아 씨 그래? 그니까. 아 말 많아. 그냥 심어. 이렇게 사서 구경하냐고. 우리 집에 멍청이 한 명이 있어서. 아 뭘 알아야 하지. 모종은 어디서 파는데? 모종은 다이소에서 안 팔던데. 주작해. 아 주작해? 좀 지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며칠 뒤에 그거 씨앗 사오면 되는 거지. 모종 사와서 여기다 심자. 엄마 뭐 심을래? 대파랑 고추랑 상추 있어. 하나 선택하면 돼. 상추는 금방 나올 텐데. 상추 금방 나와. 그럼 내가 상추 심을게. 야 여기 상추가 몇 개나 나오겠냐? 아유 나는 고추 심을랬다 그러면. 우리 엄마 고추 좋아하는구나. 이거 고추야? 어. 그럼 내가 대파 심어. 어, 네가 대파 심어. 나는 저기 대파 좀 줘. 내가 씨앗을 심었잖아. 씨앗도 심고 이것도 심어 그러면. 안 되지. 공간이 작아서. 짜증나게 하지 마. 야, 그러면 아 그러면은 저거 음료수 병 하나 따와. 거기다가 대파 심어 놓을게. 야, 발화율이 60%래. 그러면 안 자랄 확률이 40%나 돼. 아니야. 이게 대파 씨앗. 이거 구이님 머리에 심으면 되겠다. 어. 야, 왜 우리 집 환경이 척박해? 우리 집 환경 좋아. 생각해보니까 5,000원, 4,000원 비싼 게 아닌 것 같아. 어, 적정 가격인가 봐. 난 사먹을란다. 나 다 있어. 나 이거 망하면 여기다가 모종 사다가. 아, 왜 망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대파 심어놔야지. 그러면 되겠다. 작별 인사해 주래. 잘 가. 너 할머니한테 배웠다며. 뭘 배운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안 들었다니까. 아니야 제대로 들었어. 두 달 안에 저 화분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야! 누구야? 아 그러게 물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밑에 안 나오네. 그래. 씨앗 수장시킨다니. 야! 씨앗을 수장시킨다니. 이 정도면 그냥 가져가서 여기다 물 붓는 게 빠른 거 아니야? 어 근데 진짜 물 많이 넣었는데 왜 안 나와 밑으로? 어 이제 나온다. 이제 난 나온다 물. 봐봐. 여기로 씨앗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수장시켰다. 수장시켰어. 잘 가. 상추 안녕. 잠깐만. 아 여기다. 잠깐만. 아 거기다 가만 들고 있어봐. 이거 좀 비워오게. 이거 심고 싶은데 대파로. 다음 컨텐츠는 농사가 망했어요인가요?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대파를 심어 또 심어줘. 남은 흙을 이제. 넘쳤다. 제일 굵고 실한 걸로. 이거 이렇게 여기 잘라서 심어야 되잖아. 잘라야 돼. 그러니까 뿌리 난... 심는 거다. 그러니까 뿌리만 여기 이렇게. 언니 뭘 할 때 좀 검색을 해. Shut up.
됐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거 길러가지고 먹을 건데요? 아니요. 아니야? 어떤 모습일 줄 알고. 아, 그건 그치. 가운데다라고. 가운데예요. 아, 이게 뿌리 때문에 가운데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민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 농부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됐어요, 됐어. 좋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가서 물 넣고 와. 아니, 가서 하고 와. 물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가서 물 넣고 와. 저 물 넣고 올게요. 망했다니! 대파도 저렇게 생매장 당할지 몰랐겠지를. 씨앗은 소장, 대파는 생매장. 바른 말인데. 몸통이 너무 들어갔는데? 아, 그니까 너무 이렇게 됐어. 얼른 접고 자라는 먹는 거나 보여주면 좋겠다. 맞는 말만 골라서 하네. 짜증나게 하네. 뭐 자꾸 다져. 아니, 우리 씨앗들 얘기 듣는다고 예쁜 말만 해줘. 맞아. 예쁘게 자라지. 아, 이쁘다. 빨리 커서 내 입으로 들어오렴. 뭐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여기 네임펜으로 이름 각자 써서 꽂으면 돼요. 굳이? 아, 꽂을 데가 없어. 너무 많이 심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써서 꽂을 거임. 부러웠어. 먹기엔 마음대로 써. 왕꽃추라고 써. 왕꽃추. 진짜 쓰네. 나오지 못할 씨앗인데 이름표가 의미가 있니? 야! 4월 2일에 심었습니다. 멱다 대파. 야, 씨, 씨앗 기일이라니. 야. 멱다 대파. 자, 이것도 대파. 반찬 하나 없으면 뽑아다가. 대파. 누가 봐도 대파야.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엔딩 찍을까? 뭐해, 멱다야, 빨리 치워. 아, 미안, 너무 세게 쳤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심어 봤는데 뭔가 안 해본 거 해가지고 너무 뿌듯하다. 뿌듯이란 단어를 몰라? 정말 뿌듯하고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너무 나는 좋은걸? 빨리 쑥쑥 자라서 빨리 먹고 싶어요. 잘 자랄 수 있겠지? 일단 4월 2일에 심었고요, 여러분. 이제 영상 촬영할 때마다 간간이 근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싹 나면은 싹 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안 나면 언니가 진짜 똥손인 거. 뭔 소리야? 이거는 아기가 심어도 나. 맞아? 확실히? 맞아. 오케이. 빨리 싹이 나서 맛있게 먹을 그날을 기다리며 2025년 4월 2일 여러분 아직 싹이 안 났어요. 11! 1년 남았는데. 야! 1년이면 나겠지. 벌써 먹고도 남았겠다. 씨. 1년인데 안 나면 어떡해?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심어봤고요. 네. 딱 나면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저희가 4월 2일에 이렇게 대파를 심었잖아요. 엄마 오늘 며칠이지? 몰라. 달력보라고. 아, 빨리 며칠 핸드폰에 나와 있잖아. 빨리 며칠이야. 4월 13일? 그러면 지금 11일이 지났거든요. 대파의 경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파가 처참하게 휘었어요. 일단 이 정도만 키우고 다시 심어서 다시 먹자. 자, 여러분, 요거는 먹갱 상추. 짜잔. 지금 잎사귀가 나긴 했는데 엄마 얘네가 막 죽어있어. 자, 여러분, 요거는 멱다 대파. 대파가 탈모가 왔어. 여러분, 그래도 먹갱 상추랑 멱다 대파는 이렇게 났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다고. 아니, 뭐야? 돼지바야? 자, 여러분, 고추 심기 결과는 대파랑 상추는 났는데 고추는 결국 안 났어. 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녕. 엄마 안녕 한번 해드려. 안녕.